여신의 가호가 사라진 세상, 종말이 내려왔다. 끝없는 파괴와 죽음, 엄습하는 혼돈. 하지만 희망은 남아있었다. 바로 여신을 재림시킬 기원의 성배. 여정 끝에 성배가 잠든 태초의 산에 다다랐다. 이제 그대들은 나와 함께 세상을 구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마지막 희망, 기원의 성배가 바로 저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침범한 용족과 악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같이 저들을 물리쳐 성배를 되찾으러 가지요. 성배가 눈앞에 있어요. 어서 이동하지. 나락의 천재가 죄를 막았어. 성화가 끝날 때까지 레비안을 지켜라. 사악한 기운을 정화했으니 파괴할 수 있을 거예요. 길이 열렸어! 이게 얼마나 오는 거야? 적들이 너무 많아요. 은빛날개 소병이여, 나의 부름에 응하라. 은빛날개 소병이여, 오래 소원해줄 수 없어. 어서 돌파해요. 안 돼! 소병이! 지금이 그때가 될 수 없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 에스티아 지방의 악마들이 침공했다. 현실을 진정했다. 검사들과 같이 나가면 대신 엔터의 현실을 찾도록 해. 악마는 무언가를 노리고 있어. 마을 중앙의 삶을 반드시 지켜야 해. 고대인들이 남겼다는 석. 성물을 작동시. 나에게 볼 일이 있는가? 우선 악마들이 어떻게. 라비로스.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군요. 첫 번째 시체에선 단서할 게 없네요. 이 시체는 부패가 빠르네요. 잠깐, 저기 사슴 보이시나요? 사슴? 사슴이 뭐가 어때? 꼬리가 달린. 갈기놀들은 성질이 난폭하지. 그런데 악마들이 나타나 갑자기 사라졌다. 수상하지 않은가? 단서를 못 찾습니다. 놈들의 갈등을 다시 조사해봐야겠어. 그럼 우두머리 명령으로 숨은 것인가? 그렇겠지. 너무 작전해야겠어.
대기놀 녀석들도 근본은 저놈이 우두머리 같군. 그런데 방불한 것 같다. 몸을 감싼 검붉은 기운 때문인데 분명. 붉은 파편? 이게 바로 단서로군. 이 붉은 파편.